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정다운 작은 도서관에 다녀왔습니다. 공원 안에 있어서 아주 환경이 좋았고요. 도서관이 아담이 있는데 1층에는 그림책이 진열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손잡고 온 부모님들, 친구들끼리 함께 와서 책 읽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2층은 다락방처럼 생긴 곳이었는데요. 성인들이 가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습니다. 부부들이 올라가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많은 곳곳에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과 책방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은 팍팍하기만 하네요. 사는 게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요. 아무리 저를 인정해주지, 아무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는 게 너무 공허하고 무의미해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우리 모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쉽게 살려고 해본 적도 과거로 후회하며 산 것도 아닌데 당신에게는 여전히 높기만 한 현실의 벽.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길은 보이지 않고 때로 세상은 신랄함이나 편견의 희생자로 당신을 몰아갈 때가 있나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괜찮고 모든 것은 당신의 눈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퍼펙트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험은 당신의 성장을 위해 특별히 주문된 것입니다. 삶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을 고통과 혼란으로 받아들일지,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일지는 오로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은 당신의 꿈을 어리석고 이미 늦은 것이라고 부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이란 생존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의미가 존재하는 것,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솔직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도록.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방황과 고민은 자기 자신을 모를 때 일어나는 법입니다. 경험도 그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는 당신이라도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부터 삶이 던지는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자신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해 보십시다. 단 5년으로 당신의 인생을 전부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감, 오행, 오성 등 오는 소우주로서의 인간을 나타냅니다. 불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외에 수많은 종교와 학문에서도 숫자 5는 보편성과 통일성,
근원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가장 안정적이며 완결성 높은 등급을 나타낼 때 우리는 5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5는 알게 모르게 세상을 이루는 상징 기호로서 인간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간으로서 5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콜럼버스는 5년 동안 바하마 제도, 쿠바, 에스파눌라, 북미와 남미 대륙을 발견하고 신세계를 열었습니다. 단 5년 만에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 벽화를 그렸습니다. 5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셰익스피어는 4대 비극인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와 그와 부르의 명작 5편을 완성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30살 때 13평도 안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5년 후 그의 순수익은 10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단 한순간 하나의 행동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이 방향의 각도가 인생 전반을 바꾸기 위한 성과로 나타나는 데는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공한 기업 10%의 10%와 실패한 기업 90%를 가르는 기간은 5년이며 그 5년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체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기업과 공공기관, 예술가나 전문가들이 장기 프로젝트와 임기 기간을 5년으로 잡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5년 동안 자신의 마음을 따라 무작정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5년, 260주, 1820일, 2062, 2800분. 오늘이라는 출발점에서 선 당신에게 이 5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본질로 돌아가게 만드는 가장 단순한 질문. 오늘의 다음은 내일이 아니다. 당신은 삶의 다음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을 전략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진정한 자신과 잃어버린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끄는 파이브는 나라는 작은 상자에서 벗어나 당신의 전혀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그 청사진대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줄 것이다. 한 번뿐인 인생이다. 더 이상 재주 부리는 곰이 되지 말라. 불안하게 흔들리며 굴러가는 공 위에서 당신은 이제 내려와야 한다. 결정은 당신의 몫이다. 당신은 이 책을 통해 오늘부터 앞으로 다가올 5년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 중 가장 흥미진진하고 만족스럽고 생산적이며 놀랄 만한 시간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까지 그런 시간을 만들어 왔다면 한번더 최고의 5년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이 그 어떤 부분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당신에게는 이러면 어떨까라는 삶의 수많은 가정법을 이렇게 된다라는 긍정지설법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나는 진정 무엇이 갖고 싶은가? 진정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진정 어디로 가고 싶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책은 미래라는 것이 구체적인 소망을 세상으로 보내고 그 답을 두팔 벌려 온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왜 스탠포드는 그들에게 5년 후 미래를 그리게 했을까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3, 4학년들에게 기말고사를 대신하여 5년 후 전혀 다른 자신의 미래를 그리는 과제를 내준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자신의 문제점을 재구성하고 그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서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이끕니다. 5. 이 책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행동하는 책으로서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과 현실적인 꿈을 연결할 수 있는 점을 찾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삶은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을 읽어가면서 당신은 삶을 이루는 서로 다른 다양한 영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처 몰랐던 삶의 핵심들을 발견하고 돌보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찾고 흥미진진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심장이 뛰는 모험을 찾아 나서거나 혹은 삶의 본질로 되돌아갈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명확하게 인지하십시오. 깨어있는 상태로 상황에 대처하십시오.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몸과 마음, 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조화롭고 굳세게 그리고 순수하게 나가십시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말고 그것이 사람이거나 물이 혹은 버려진 것이라도 당신의 땀과 노력이 스며들지 않은 것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실수하게 마련이며 용서받지 못할 그 어떤 실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물질과 행복, 행운을 다른 이들과 함께 하십시오. 나눔과 베품, 헌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향하십시오. 당신 주변에 머물고 있는 이들을 배려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그들을 존경과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다른 이들을 험단하지 말고 당신의 부정적인 말은 몇 배가 되어 다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진실한 자기 자신을 마주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책은 5, 왜 스탠포드는 그들에게 5년 후 미래를 그리게 했는가? 이 책을 제가 예전에 서점에서 구입했는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실천하고 있고 또 5년의 모습을 그리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과정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보고 읽고 쓰고 느끼고 행동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뚜렷하게 그릴 때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꾸고 싶습니까? 의미 있는 삶? 자신이 원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책에서 나오는 하나하나의 질문에 여러분 마음의 눈을 뜨고 당신의 5년 후의 미래를 상상한다면 이 책에 제시한 대로 따라 한다면 여러분 5년 후에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원하는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저와 함께 5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이 책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한 번뿐인 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고 또 최고의 5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놓쳤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5년 후에 미래를 그려보고 5년 후에 미래에 여러분들을 꿈꿔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